2월의 마지막 한 주의 시작은 상쾌하게 출발했는데요. 내일도 오늘처럼 구름만 많은 무난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다만 주 중반부터는 날이 흐려지면서 목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. 이후 비가 그친 뒤 3.1절 연휴에는 반짝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. 한편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강수가 이어지겠습니다. 강원 산지에 최고 5cm의 적설이 예상되고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. 또 강원 산지에는 내일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. 그 밖에 내륙에도 안개가 끼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만들어지겠습니다.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다만 충청 이남 지역은 순간 돌풍이 불 때가 있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다가오는 토요일에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